늦가을입니다. 지금 3시간째 저러고 레고를 만들고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오늘은 오버워치 디바를 개조할 거예요. 일단 디바가 나오는 레고 제품을 만들어 볼게요. 박스 하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바로 뜯어볼게요. 이건 눌러서 뜯는 제품이네요. 뜯는 쾌감이 색달라요. 내용물은 레고 봉지 3개, 설명서 2개,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한 40분 정도 걸려서 완성했어요. 제품에는 디바와 라인하르트가 있지만 오늘은 디바에 초점을 두고 간단하게 리뷰해볼게요. 디바와 디바에 탑승하는 송하나의 모습입니다. 송하나 피규어부터 보면 전체적인 프린팅과 헤어 디테일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뒷면을 보면 풍선껌을 불고 있는 표정도 연출할 수 있어요. 송하나를 바로 디바에 태워볼게요. 뒷문을 열어주고 송하나를 태워서 닫아주면 되는데 태우기가 쉽지 않아요. 탑승을 하면 이런 느낌인데 피규어가 앞을 못 봐요. 디바의 전체적인 외형을 보면 있을 건 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딘가 빈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위, 아래로 뭔가 허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동을 간단히 살펴보면 뒤쪽 부스터가 움직이고 조종석 앞 유리창도 움직여요. 그리고 팔도 볼부품을 사용해서 잘 움직입니다. 하체를 볼게요. 고관절은 이런 느낌으로 잘 움직이는데 무릎 관절이 없어요. 발목 관절은 잘 움직입니다. 레고는 이상하게 무릎 관절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입니다. 여러분은 레고 덕후가 무더운 더위 속에 선풍기 하나 없는 레고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완성! 전체적인 외형을 보면 핑크브릭이 적어서 크기는 줄이고 디테일은 살려봤어요. 디테일을 더한 원거리 무기 모습이에요. 가동은 제품과 같이 볼부품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여러가지 포즈가 가능해요. 이번 작품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하체입니다. 디테일과 내구성, 가동까지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고관절 가동부터 볼게요. 일단 굉장히 잘 벌어지고 앞 뒤로도 잘 움직여요. 기존 제품에는 없던 무릎 관절은 거의 일자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유로운 관절 덕분에 다양한 자세를 연출할 수 있어요. 뒷부분은 밋밋하지 않게 장갑을 달아줬어요. 이번에는 풍선을 불고 있는 송하나를 디바에 태워볼게요. 일단 장갑을 열어주고 뒷문 해치를 열어줍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존 방식은 태우기가 까다로우니까 조금 잔인하지만 뒤에서는 하체만 넣어주고 앞에서 상체를 끼워주면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피규어가 앞을 못 봐요. 오늘은 오버워치 디바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작업을 위해 오버워치에 대해 알아보니 레고로 만들고 싶은 캐릭터들이 많았어요. 이번 작품을 시작으로 오버워치 관련 캐릭터들도 만들어 보고 싶네요.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